야, 우리 그 6만 원은 들어온 거야? 아, 없어진 거 같아요. 6만 원 어디 갔어? 아니, 여기 꼽아놨는데 그게 어디 갔어요? 아니, 여기 안에 누가 입금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아직도 누구예요? 빵이에요? 아, 돈이 빵원이야, 깨끗해. 야, 근데 이 안에 6만 원은 진짜 너무하다, 진짜. 아, 그 6만 원을 누가 가져간 거야? 이거 지금 BTS, 101, IU, EXO 뭐 이렇게 하니까 섭외까지 이제 저희가 하면 첫 수입인데 어떻게 보면 와 소름 돋는다. 전 재산 날라갔어 지금. 야, 아휴 정말 이거 왜 갖고 다니는 거야? 진짜 거짓 돈 꾸미 진짜 콩나물 때가 진짜 이거는 서로 이거는 지금 얘기해 지금 얘기하면 용서해 줄게. 솔직하게 태희는. 옷이 바뀐 것 같은데? 딱 그대로 한 5만 9천 원처럼 보인다, 지금. 아니, 지금 우리 음영 감독님 바뀌셨거든. 지난주에 안 나오셨죠? 여자 감독님이요, 지금. 지난주에 그때 살짝 자리 뜨려고 그러셨었어, 그 여자 감독님이. 빠지고 싶으신 분 지금 빠지세요. 아, 진짜로. 이 자리에서. 마지막 기회예요. 짐 싸시는데? 아, 이게 뭐 돈을 떠나서 그래. 신뢰가 깨지는 거니까. 아, 그리고 약간 좀 상징적이잖아. 우리가 처음 어쨌든. 그러니까 말이야. 실질적인 입금은 처음인데. 그것도 현금으로. 미스틱 그 혜미 씨한테 물어봤어? 네, 제가 통장 받을 때도 돈이 없었어요. 제일 이상한데? 야.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오케이. 저희는 다 줬습니다. 네. 두 자리는 그냥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나는 먼저 갔다 그때 운혁이 형, 나, 종국이 형은 먼저 갔어요. 맞아. 대표님 대표가 다시 가져갔나? 어? 그랬나? 아니, 먼저 가셨잖아. 아니, 끝났으니까. 아니, 끝났다. 아, 재밌다. 누가 잘했습니다. 아, 이건 웃기려고 한 거니까. 어, 하긴 거기에 계속 있었거든, 저쪽에 어. 통장이. 가져간 것 같은데? 야, 목표 금액이 15억이었는데 6만 원 때문에 이러고 있다고. 6만 원이 만약에 진짜 못 찾으면 내가 메꿔놓을게, 그건. 아니, 저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가. 6만 원을 못 넣어서가 아니고. 그것도 상징적인 우리의 그, 어? 우리한테 너무 지금 피 같은 성과인데. 내가 꼭 찾아낼게.